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는 미대에 다닐 때과 내에서 하던 동아리였던 예술사진 동아리에 들어서 필름 카메라도 다루고 출사도 나가게 되면서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게 되어서 이렇게 필름 카메라도 몇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도 하곤 하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필름 카메라는 꼭 중고를 구입을 해야만 하고 또 아날로그 방식만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방식을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필름 카메라가 있어서 이번에 제품 구경할 겸 카메라 매장에 한번 다녀와 봤어요. 제가 오늘 보려고 방문한 매장은 하세블라드 브랜드의 907X50C 모델이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제품 구경하러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 1층에 라이카 스토어와 서비스 센터, 2층엔 예전엔 갤러리로 사용을 했고, 요새는 휴게 공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3층에는 하셀블라드가 있는 반도 카메라가 있어요. 1층에 라이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마치 명품관을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운데, 라이카의 제품들, 그리고 여러 제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들도 구경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진짜 많은 카메라와 렌즈를 보유를 하고 있는 곳이고, 스트랩이나 가방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적혀져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박물관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격표가 적혀 있는 제품은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휴게를 할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어요. 2층은 옛날에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리고 3층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하셀블라드의 카메라를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카나 하셀블라드의 신품뿐만이 아니라 중고 제품들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예전 기종들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고 여기도 가방과 스트랩, 조명 등의 다양한 카메라 관련 액세서리를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제가 만나고 싶었던 하셀블라드 907X50C 제품을 구경을 할수 있어요. 하셀블라드는 스웨덴의 게테보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메라 및 사진 장비 제조업체로 중형 필름 카메라로 알려지게 된 브랜드예요. 특히나 사람이 달에 처음 착륙한 아폴로 프로그램의 임무에도 사용이 된 걸로도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직원분께서도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셀블라드 카메라는요, 원래는 이제 카메라 회사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1800년도 때 이제 나온 회사인데, 그때는 무역회사였고요. 첫째 아들이 1900년도에 빅터 하셀블라드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회사를 내게 됐고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런 정밀 기계 쪽을 스웨덴 쪽이랑 많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그만큼 좋아지면서 좋은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아폴로 11호 네. 달에 갈 때 채택된 카메라 브랜드입니다. 중형 카메라, 중형 필름 카메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고가고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이런 식의 중형 카메라들이 디지털이 나오면서 점차점차 발전하면서 이런 미러리스 그다음에 디지털 백 카메라도 나오게 됐고요. 요게 이제 여기 보시는 보시다시피 907X라는 제품이고요. 네. CFV907X 그게 이제 X1D2라는 제품인데 요건 가장 마지막에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요 CFV2907X라는 제품은요 요 앞에 있는 보시면은 907X 네. 요게 바디고요. CFV2 아, 요게 디지털 백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나오게 되고요. 금액은 990만원이에요 요런 파인더 그립 렌즈는 다 별도로 아.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핫셀블라드 필름 카메라 엄청 무겁다. 아, 무거워요. 생각보다는 무거워서 와 진짜 무겁다. 네. 또 왜 핫셀블라드가 이게 수직으로 펼쳐지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끔 우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필름 홀더예요. 아. 분리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됩니다. 우와.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때 수업을 하면서 이런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진짜 교수님께서 자료로만 나눠주셨었던 이런 필름 카메라를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디지털 백을 결합을 해서 현대 카메라처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 창이 뜨는데요. 네. 뭐 일로 보셔도 되고 일로 보셔도 되는데 뭐 필름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보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요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원래 뷰파인더는 위에서 보던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반만 네네.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핫셀블라드 필름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찍는 카메라였어가지고요. 보시면은 우와 셔터 소리가 아~ 굉장히 경쾌하죠? 신기하다. 이렇게 상단에서 보시면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스펙 이제 스펙이라고 하죠. 성능상으로는 네. 완전 동일해요. 내부적으로는 아~ 안에서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정보 이런 만져서 하는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요 제품은 요즘 나오는 캐논이나 이런 소니 카메라처럼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미러가 없는 카메라고. 요거는 디지털 백으로 나온 거예요. 디지털 백은 좀 이제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대형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나 네. 중형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요 백만 분리해서 거기다가 이제 붙이시면은 그대로 옛날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백을 바꿔서 끼실 수가 있고 그냥 요즘 나오는 렌즈들 장착. 이 제품은 원래부터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에요. 요거는 라이브 뷰만 가능하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전자식 뷰파인더도 같이 있어서 라이브 뷰도 되고 전자식 뷰파인더도 다 됩니다. 그렇게 폐지할 때는 엄지로 찍으시는 게 편한 거예요. 여기. 아 여기. 네네. 저도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일반 디지털 카메라들보다 훨씬 무거우면서도 또 안정감이 있는 제품이었고 필름 카메라인데도 이렇게 뷰파인더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품은 한정 에디션인 핫셀블라드 907X 50C 애니버서리 에디션 제품인데 요거는 하나가 통으로 907X 50C 907X와 핫셀블라드 컨트롤 그립 핫셀블라드 30mm 렌즈 핫셀블라드 뷰파인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액세서리는 렌즈 쉐이드, 어깨 스트랩, USB 전원 어댑터 등 다양한 액세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구성을 바꿀 수 없이 일단 요 한 세트로 나간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반도 카메라 매장에 방문을 해서
매장도 구경을 해보고 하세블라드 브랜드의 907X, 50C 제품 모델 설명과 함께 제가 직접 사용해서 한번 매장도 촬영을 해보고 했어요. 이 하세블라드 브랜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셔서 이 매장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